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사제 레벨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제 레벨업 시작하면서 이동은 이동대로 해야죠. 이동은 이동대로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일단은 십자로 부근에서 네, 십자로 부근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건 없애고요. 항상 사제다운 모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제다운 게 중요한 거죠. 자, 42레벨의 영혼의 마귀. 영혼의 마귀가 이제 그거죠. 우리, 만화 회복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더 많이 할수 있겠죠. 사도, 이게 옛날 대천사죠. 사도 버프를 유지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힐을 주면 될것 같습니다. 치유량이 굉장히 늘어나네요. 4, 5, 20, 치유량 20%, 만화 소비량이 6, 5, 30, 30% 줄어듭니다. 20초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20초에 한 번씩은 신성한 불꽃을 써주면 되겠네요. 죽음도 배우는군요. 드디어 치유의 기원이 46레벨. 결속의 치유가 48레벨. 대천사. 오. 대천사 버프. 신비주의. 굳건한 정신까지요. 으흠. 좋습니다. 괜찮은데요? 자, 소리를 좀 볼까요? 배경음악이 너무 낮으니까, 배경음악을 좀 높이고, 네.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자, 제가 여기를 돌아다니는 이유, 다 아실 겁니다. 광풀과 연, 아, 네. 떴네요. 아, 세상에. 참여를 취소했답니다. 아니, 왜? 어째서? 사제마마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 코르크론 애들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코르크론 아이들. 나는 얘네들한텐 관심이 없어. 나는 약초랑. 잠깐만요. 약초 채집이 122. 채광이 77. 아, 여전히 많이 부족하네요.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한 듯 싶습니다. 네, 빨리빨리 올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레벨업은 어차피 이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던전 찾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던전 찾기로 하지 않는다면, 검은창 트롤. 좋습니다. 가방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가방이 좀 안타까운데, 뭐 어쩔 수 없죠. 없는 가방 만들 순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걸 채집을 하면서 돈을 벌면 됩니다. 벌써 1000골드 넘게 모은 라이너 사제라고 합니다. 사제죠. 우린 사제입니다. 자, 딜러 한 명만 들어오면 되는데요. 꼭 저런 딜러 한명 때문에 출발을 못하게 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요. 빨리빨리 들어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아마 마법초 꽃잎이겠죠? 네, 마법초. 역시 마법초. 네. 전에 학습을 하셨겠지만, 마법초는 돈이 됩니다. 그리고 저 딜러분은 던전 가기가 싫은가 봐요.
던전 레벨업 해야 될 텐데. 뭐 어쩔 수 없죠. 아! 오! 여기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칼로맨스라는 곳입니다. 아, 놀라운데요? 자, 퀘스트가 있으니까 말하는 해골한테서 퀘스트를 받아요. 네 개의 고서라는 퀘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고통의 끝이라는 퀘스트입니다. 네 개의 고서는, 빛의 그림자 속에서. 잠깐만요. 나 힐해야지. 나 힐러지? 맞아. 나저 사제였죠. 딜하려고 대기 타고 있었네요. 사제였습니다. 잠깐만요. 퀘스트 좀 볼까요? 검은 심연의 나락은 다 포기해줍니다. 안 되겠어요. 다 포기. 다 포기하고. 네 개의 고서. 빛의 그림자 속에서. 켈투자드의 심오한 지식. 금단의 의식 및, 뭐 어쩌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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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 다음에 우리는 떠다녀요. 날아다녀야 돼요. 딜 안 좋은 거 봐. 아, 못 살겠는데? 이렇게 딜 안 좋으면 나는 하기가 싫어. 자, 다시 보호막 다 돌려줍니다. 싹 보호막을 걸어주고요. 구경. 잘하는구나 이러면서 구경하면 됩니다. 성격 이렇게 딜도 좀 해주고 놀아요. 아파. 야, 애들이 나 때린다. 저기 여러분, 애들이 저 때리는데요. 맞아, 이럴 순 없어. 무덤 손길 대검 차비. 그리고 우리 이 수도사님이죠? 수도사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 리본의 춤, 리본의 춤이 있기 때문에. 빛의 그림자 속에서. 사람들이 다 해주는구나. 내가 얻을 필요가 없네요. 좋은데요? 리본의 춤이 있기 때문에 여름 축제로 인해서 리본의 춤이 있는 겁니다. 불꽃놀이 축제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꽃놀이 축제 끝나기 전에 버프를 받아놓은 거를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거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일주일 만에 이 레벨업 방송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광을 치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한 시간 동안 우리는 경험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사제의 좋은 점. 힐러의 좋은 점은 딜을 할 때는 딜하는 대상이 앞에 있어야만, 앞에 있어야만 되지만 힐은요 뒤돌아서서도 힐을 할 수 있어요. 벽보고 힐이 가능합니다. 벽보고 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벽보고도 힐이 가능한 사제. 여러분들 사제를 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벽보고 힐하고 땅 보고도 할 수 있어요. 땅 보고도. 좋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고 있으면서, 자신을 보고 있으면서 힐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너냐? 보호막이 필요한 게 너인가? 넌가? 아니면 너냐? 이놈들이 때리는 바람에 날 수가 없잖아. 좋습니다. 가끔 심심하면은 체력을 가득 채워놓은 다음에 여기서는 보호막을 다 돌려줘야 돼요. 소생도 돌려줘. 이분 체력이 빠지는군요. 회계 힐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보호막. 그걸 왜 막고 있어? 보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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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브가 의식의 드건. 요거는 제 거보다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군요. 네, 저는 더 좋은 걸 갖고 있네요. 자,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데리고 와서 광 아닌가요? 데려와서 광인 것 같은데? 아니야? 맞잖아.
내려와서 광. 나는 광을 칠 수 없지만. 자, 열심히들 하세요. 광을 치시란 말입니다. 하나. 나 하나. 나 하나 할 거야. 네, 다음 친구는 굉장히 강력하다고 한때 알려져, 잘못 알려져 있었죠? 들창업입니다. 잘못 알려진 겁니다. 놈은 그리 강하지 않아요. 구경합니다. 다시 걸어줘요. 힐도 한번 해주고요. 뿅. 네, 됐네요. 좋아. 내 생각대로 잘 진행되고 있군. 갑시다. 다 잡았어요. 네. 대충 놀면서 진행하면 돼요. 굳이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거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여기도 광이기 때문에. 만화 회복이 많이 줄어들었군요, 우리가. 네, 이제부터 만화에 좀 신경을 쓰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화가 왜 모자랄까? 저거 안 찍죠? 안 닿았나? 위치가? 좋았어. 네, 만화 회복을 열심히 하고 있는 라이너 사제의 모습. 힐을 한번 넣어주고 보호막. 막고 있네. 소생 이동. 열기. 켈투자드의 심오한 지식은 어디죠? 네 개의 구석. 여기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루팅하면 되는 건가? 자, 여기는 딜을 같이 해줘야 돼요. 왜냐면, 딜을 같이 해줘야, 얘를 빨리 잡을 수가 있거든요? 빨리 잡는 게 되게 중요해서, 딜을 같이 해줍니다. 우리 딜도 상당해요. 사제딜 우습게 볼 수 없어요. 지금 딜러들보다 딜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제딜 상당하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폭딜 해줘요, 폭딜. 아깝다. 끝냈죠? 네, 폭딜을 통해서 끝냈습니다. 네, 딜 2등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그 사제들의 파워다. 강렬한 파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또 광이기 때문에 보통은 벽 뒤로 데려가는 편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퀘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루팅을 해야지. 루슨 해야 이거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온 거는 날카로운 고함이죠. 네, 멍해짐에 걸리는 날카로운 고함입니다. 검은 창틀로 매우 우호가 되었군요. 루팅. 듀스 슬레이트인데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딜도 좀 도와주면서 하면 되겠죠. 지금 바닥 데미지를 입을 거예요. 저 바닥에 독이 있는데 도적님들은 어쩔 수 없이 저 바닥을 밟으면서 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책은 어딨나요? 책 가져와, 책. 아, 그리고 여기서
아닙니다. 여기요. 여기서 변신의 산성 물약을 얻어서 변신을 해줍니다. 왜 변신을 하느냐? 변신을 하면 좋기 때문이에요. 혹시 어글이 튈 수 있으니까 보호막을 다 걸어주고 룻을 합니다. 차비 굴리고요. 이제 마지막 보스인 아믹스승 간틀링만 남았기 때문에 네, 보호막 다 걸어주고요. 보호막을 다 걸고 그 다음에 딜을 합니다. 요렇게 으쌰! 받아라 나의 딜을. 죽어라! 죽어! 됐습니다. 힐도 잠깐 섞어주고요. 네, 요렇게 하면은 잡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근데 책이 다 나오지가 않았군요. 어머 장신구 이건 굴려야 돼. 어머 장신구 이건 내 거야. 책은 어딨나요? 자, 고통의 끝 요거는 레벨업! 인데요. 책이 없어요. 자, 41레벨이 된 라이너 사제의 모습입니다. 이제 요거는 지워줍니다. 힐. 모두에게 보호막. 4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흑마법서를 손에 넣었고 딜도 좀 해주고 그리고 제가 딜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속죄 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빠른 이동을 돕기 위해서 아 저라도 빨리 달리겠습니다. 빠른 이동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잘하면은 전투 없이도 책을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책이 어딨나요? 어 저깄다 금단의 의식 저깄네. 이건 내가 얻겠어. 좋아. 나머지는 켈투자드의 심오한 지식. 자, 힐을 해줘야 되니까 대충 보막 걸어주고 다 보막 걸어주면 제가 힐하고 있는 줄 알겠죠? 그럴 겁니다. 켈투자드의 심오한 지식은 내가 손에 넣겠어. 내 거야. 어딨나요? 두렵지 않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어디 있는가? 보이지가 않는군. 이쪽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 저분들이 가는 저쪽인가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가자. 어디 있는가? 이쪽으로 왔으면 여기 어디 있을 거 아니야.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이죠? 힐은 대충 해주고 어딨지? 아직입니다. 책이 없어요. 책이 없어. 어쩔 수 없지? 책이 없어. 아, 여기 있구나. 가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아직 조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저기 있는데.
일자야 여기. 아니네요? 아까 여기 반짝반짝 거리는 게 책 아니었나요? 잠깐만요. 이 퀘스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됐다 됐다 됐다. 왜 반대로 갈까요? 반대쪽에도 있는 건가? 네, 어깨는 여전히 아픕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어깨 부상을 심하게 입어서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쪽으로 가면 없는 거 아닙니까? 애드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행히 애드가 안 됐군요. 좋습니다. 퀘스트 경험치를 얻기 위해서. 아, 거봐. 아, 거봐. 내가 그랬잖아. 거기 있다니까. 거기, 어디야. 이분들이 너무 뭘 모르네요. 거기에 있죠. 그, 간틀링 있는 쪽까지 달려야 되죠. 아믹스슨 간틀링. 빨리빨리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믹스슨 간틀링을 향해서 네 수업 들으러 가겠습니다. 수업 들으러 가는 라이너 사제의 모습입니다. 빠르게 날 수 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군요. 으쌰. 뒤따라오는 주술사님에게도 빨리 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럴 필요 없었군요. 그는 저보다 빨랐어요. 네. 퀘스트 완료. 그리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레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던전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마법초꾼님. 헤헤. 마법초다. 좀 바보 같아 보이지만 마법초는 열심히 캐야 되는 거예요. 일찔레가시. 네, 제가 생각할 때 약초 채집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거죠. 문제는 약초 채집이 아니라 그거죠. 네. 채광이 있기 때문에. 이제 150만 되면 왕꽃잎을 캘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얼른 레벨업도 하고 약초 채집도 해야 됩니다. 그건 그렇고 던전이 좀 늦게 뜨는군요. 역시 탱커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른 제가 사제 레벨업을 방송을 빨리빨리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전사 레벨업을 할 생각이에요. 탱커 레벨업을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뭐 드루이드도 좋고 성기사도 좋고 죽음의 기사도 좋지만 역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는 전사거든요. 저는 전사를 좋아합니다. 제 본캐도 전사고 말이죠. 오, 찔레가시가 한 번에 4개씩. 멋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마보초랑 뭐 이런 거 캐면서 약초 채집 올리고 있지만 만렙 될 때까지 숙련이 600까지 올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만렙 되고 나서 몰아서 해도 충분히 올릴 수가 있어요.
21레벨짜리 아이템이네요. 이런 건 정말 필요가 없죠. 네, 아까 나온 장신구들을 우리가 먹지 못했습니다. 전사는 얼라도 괜찮고 호드도 괜찮고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호드가 좋은데. 네, 아무래도 저는 호드가 좋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얼라를 할지 호드를 할지. 아무래도 호드가 인구수도 더 많고 호드가 더 낫겠죠? 호드 전사를 하는 게 더 좋겠죠. 네, 우리가 이제 청골마를 타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채집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청골마가 왜 청골마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나요? 옛날에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오리지널 시절에는 이 말을 배우는데 900골드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한 마리 사는데 100골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000골드가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 1000골드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1000골드 엄청 큰 금액이었어요. 현질을 할 때도 1000골드 단위로 현질을 했습니다. 1000골드에 만원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골드가 귀했었어요. 지금은 뭐 10만골드쯤 있어도 아우 좀 가난하네 이런 소리를 듣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지만 당시에는 그게 좀 있었습니다. 골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하지가 않아서 그때는 1000골드가 들어가는 말이다, 그래서 1000골마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60레벨이 되어야만, 당시에는 60레벨이 만렙이었거든요. 60레벨이 레벨이 꽉 찬 거예요. 만렙인데 그랬는데 네, 아유 감사합니다. 60레벨이 만렙인데 만렙이 되어야만 배울 수 있었어요. 요즘은 40레벨에 총골마를 탈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아니 옛날에는 40레벨 때 100골마를 탔고 60레벨에 총골마를 탔는데 지금은 40레벨에 총골마라고? 그럼 100골마는 언제 타? 100골마는 20레벨에 탑니다. 네, 혈투의 전장이로군요. 여긴 퀘스트가 많아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곳이죠. 일단 걸어주고 네, 힐부터 용족 굴절방패를 들고 있군요. 좋아요. 여기 퀘스트 싹 다 하면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레벨을 한 명이 나갔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여기 인던이 좀 길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딜을 하는 걸 보니까 딜이 형편없어요. 자, 좋은 딜러가 한 명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딜러는 안 되죠. 자, 우린 루팅이나 해주면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넣어주고 빨리 달리라고 보막까지 갑시다. 자, 이쪽에서 퀘스트를 주기 때문에 네, 퀘스트를 다 받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검은초 5000짜리 아주 작은 퀘스트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15000 이상의 퀘스트들을 줄 겁니다. 여기 5000, 요게 775.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뭐죠? 왜 퀘스트를 이렇게 퀘스트 경험치가 너무 적은데요? 5000이라니? 이럴수가. 말도 안 돼요. 어머나, 퀘스트가 너무 경험치가 너무 좋지 않군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빨리 달릴 수 있게 보호막을 걸어주고. 나 샌드릴라 고대인이랑 대화해야 되는데, 샌드릴라 고대인이랑은 나중에 대화하는 건가요? 이분들 아무래도 퀘스트를 다 한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현재 녹화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녹화 중에는 인사를 못 해드려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아시죠? 그 아프리카에서 생방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 생방을 진행할 때는 이 채팅창이란 게 있어요, 아프리카는. 그래서 와서 채팅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채팅창을 보고서 답변을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경험치가 쏟아져 내려오는 게참 기분이 좋군요. 되도록이면 일반 몹을 다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얘도 제가 좀 때려주고요. 현혹을 당했습니다. 좋지 않은데? 양변을 해주셨어요, 마법사님이. 어머, 양변이라니. 고맙네요.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양변을 해줘서. 나를 양으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뭐 이런 거죠. 어? 날 수가 없나요? 왜 날지 못하지? 자, 아, 우리 편한테 걸어줄 수 있구나. 다 날게 해줘야지. 우리 전사님도 날게 해줘야지. 자, 우리 다 같이 날아가요. 날아갑시다. 다 같이 날아요. 다 날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날고 있습니다. 야, 이거 대단한데요? 저만 나는 게 아니라 다 납니다. 야,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라이너 사제는 모두를 날게 만드는 라이너 사제. 자, 전사님도 좀 날아볼까요? 아, 아니, 안 된다. 좋아요. 공중부양 빠릅니다. 사람들이 나가는데, 이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런 거예요. 들어와 보니까 중고팟이다 이거죠. 흔히 이런 걸 중고라고 합니다. 남들이 찾고 있던 팟, 요걸 중고팟이라고 하는데, 중고팟이니까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중고팟이라도 들어와서 플레이를 해주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예,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드도 딜은 괜찮죠. 저는 야드를 주로 했기 때문에, 조드 레벨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샌드릴라 고대인과 대화를 하고, 내면의 광기 퀘스트를 합니다. 퀘 공유 좀 가능할까요? 공유. 네, 이렇게 공유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되게 고맙거든요. 늦게 들어와서 퀘스트 못할 줄 알았는데, 누가 공유해주면 정말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역시 라이너 사제는 굉장히 훌륭한 플레이어다. 개념이 충실한. 어이구, 법사님 딜이 막 폭발하시는데요? 대단합니다. 재생력. 저 재생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사의 특성인데, 그 분노의 재생력이라 그래서 자기 체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스킬을 말하는 겁니다. 아, 뭔가 했더니 요놈이 고놈이군요. 네임드였군요. 어쩐지 좀 세다 했다. 됐습니다. 차비 돌려주고. 아, 좋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술사로 라이너님처럼 광캐면서 힐러로 랩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힐러다 보면 너무 잠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잠이 오는 이유.
왜 이렇게 잠이 올까요? 글쎄요. 편하기 때문에. 히라기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히라기가 편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보면은 할 게 별로 없어요. 힐러는 정말 편안한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할 게 별로 없어요. 사제 같은 경우엔 보막 다 돌리고 가만히 있으면 잡혀요. 잡았네. 그리고 템을 얻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다이나믹한 플레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루할 수 있다. 힐러는 그런 분들에게는 탱커를 추천합니다. 탱커가 조는 순간 정말 여러분들은 게임하면서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라는 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난 그저 게임을 했을 뿐인데. 뭐죠? 날 때리는 거야? 어머 이거 뜨거. 나를 쳐. 아이고 사자 맞는다. 여보세요 동네 사람들 사자 칩니다. 얘들이 사자 때리네. 아이고 못 살겠네 진짜. 살 수가 없네. 어디 사자를 때려 이 나쁜 놈들. 세상에 때릴 사람이 없어서 사자를 때리네. 네 사제는 말이죠. 힐러는 레이드가 어려워질 때마다 굉장한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 제가 레이드를 많이 했었잖아요. 전공 공대장을 길게 했었는데요. 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던전이 딱 열렸다. 레이드 던전이 열렸다. 우리가 처음으로 레이드 던전 하나를 공략을 한다. 우리 공대가. 그러면은 어떤 식의 공략 방법을 하냐면 대부분의 공략 방법이 그겁니다. 힐러를 쥐어짜요. 그러면 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략이 힐러를 쥐어짜는 공략으로 가게 됩니다. 힐러를 쥐어짠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7일로 진행을 했다고 합시다. 7일. 그랬더니 죽진 않아요. 근데 공략이 안 돼요. 우리 맨날 전멸이야. 그러면 6킬로 줄입니다. 6킬로 줄여도 안정적이야.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나온 거예요. 사이즈가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사이즈 나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공략을 시작합니다. 공략의 시작은 5힐로 하는 거죠. 그러면 힐러들은 원래 6명, 7명이서 하던 걸 5명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인생이. 그리고 다이나믹해집니다.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늦추는 순간 공대피가 쭉쭉 빠지고 전멸로 이어지는 그런 순간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드를 할 때 힐러 정말 재밌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앞부분에서 시작 부분에서 공략 진행 중인 공격대를 달린다면 더더욱 재미날 수 있죠. 아주 그냥 스펙타클합니다. 또 여러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레벨업 방송에는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답변을 하자면 탄궁에서 나오는 템랩이 540인데 맞습니다. 540이죠. 근데 템랩 컷이 540이면은 거길 어떻게 가느냐. 일단은 자부템을 몇 개 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강화를 몇 개 하세요. 그리고 제작템을 몇 개 입으시면 550까지는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라이너 사제도 마나가 좀 딸리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나를 좀 채우겠습니다. 네, 결국엔 자부가 아니라 자부는 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해야죠.
수 없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 공중부양으로는 여기 못 넘어가네. 네, 그렇습니다. 잠시 만렙 이후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고요. 랄랄랄랄랄랄랄. 어, 이게 누가 노래 부르는 거였지? 랄랄랄랄랄랄랄. 아, 블러드 엘프 역해가 부르는 노래였나요? 좋습니다. 왕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왕자에게 딜을 좀 넣어주도록 합시다. 설마 레벨업을 못하는 거 아니겠죠? 레이드 던전을 돌았는데? 아, 레이드 던전이네. 아니, 던전 한 바퀴 돌았는데 레벨업을 못하는 거 아니겠죠? 아, 그럼 곤란한데요? 어허. 아, 레벨업 해줬습니다. 그렇죠, 레벨업 해줘야죠. 이거는 좋은 거기 때문에 굴리고요. 이건 차비. 네, 혈투의 전장 스트라솔룸. 예, 던전이 마구마구 열리고 있습니다. 레벨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퀘스트 완료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입구 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던전 밖으로 순간이동하고요. 네, 던전 밖으로 순간이동하고 다시 던전으로 순간이동을 하면 왔습니다. 여기에서 힐 이걸 하고 밖으로 가서, 네, 여기서 이제 퀘스트를 한 바퀴를 더 돌자는 거죠, 이 사람들 얘기는.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완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샌드릴라 고대인까지 가야 됩니다. 이 가는 게 좀 힘들어요. 샌드릴라 고대인까지 달리는 게, 왜냐면 애들을 조심해서 달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달려가겠어요. 아까 갔던 길대로 쭉 가면 돼요. 아까 어떻게 왔었나를 생각을 하세요. 네, 아까 여기로 왔죠. 아까 이렇게 갔었어요. 그러니까 길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길을 잠시 오해했었습니다. 위로 올라갔었나요? 자, 저놈한테 걸리면은 뼈도 못 추리겠죠? 왜 저런 놈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면 애들 되지 않을 겁니다. 아, 이번에 호드로 만약에 전사를 육성한다면, 글쎄요, 그럼 모르겠습니다. 어디 서버로 할지 모르겠는데, 현재 라이너 사제가 있는 서버는 하이잘 호드입니다. 그거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 왔다. 네, 여기 있군요. 내면의 광기, 퀘스트 완료. 샌드릴라의 보물, 수락. 그 다음에 샌드릴라의 보물은 어디로 가야 돼? 뒤로 가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군요. 왕자 있는 그쪽이군요. 자, 그럼 결국 우린 또다시 도서관 쪽까지 가야 됩니다.
구미나미 쪽으로 내려가서요. 천천히 진행을 해보죠. 일단 애드만 안 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호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아즈샤라이기도 하고요. 전체 인구가 가장 많은 곳도 아즈샤라입니다. 그러니까 호드만으로도 다른 서버들 얼라이언스와 호드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저 호드만으로. 자, 퀘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녀야 된다는 게 굉장히 화가 나는군요. 아, 아래로 가야 되는군요. 제가 또 길을 잘못 왔네요. 여긴데요? 여기가 아닌가요? 아래층인가요? 아래로 가야 하나 봅니다. 큰일 났습니다. 길을 모릅니다. 방팀까지 가야 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막냄을, 아, 저기로 가야 되나? 자, 빨리빨리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은 곤란하죠. 자, 갈게요. 제가 아까 괜히 위로 올라왔군요. 네, 지금 들어온 질문은 조금 이따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쪽이었던가? 네, 겨우 다 왔네요. 아, 힘들다. 네, 바로 여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아우구 힘들어. 경험치 800입니다. 여기 경험치는 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경험치 800이 뭐야? 어머나, 800 경험치 얻으려고 이렇게 뛰어왔어.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